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데요. 잘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장갑이 얼마나 좋아요? 안 아파요. 맨발 벗어요. 이게 콩돌이거든요. 어제 잠깐만요. 모난 것 없이 동글동글한 집에 가고 콩돌. 가져가고 싶은데 너무 예뻐서 가져가고 싶은데 천연 기념물이라서 못 가져간대요. 아, 뭔가 아, 돌소리가 바닷소리에 어울려가지고 그 차르륵차르륵하는 소리 있잖아요. 돌소리. 이게 너무 살아있는 그런 소리. 물도 너무 한번 이쪽으로 백령도로 놀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콩돌이 내는 신기의 소리 잠시 들어볼까요? 진짜 천연 기념물이네요. 1km 가량의 해변 전체를 가득 채운 콩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들려오는 자그락 소리에 발바닥에 전해지는 기분 좋은 감촉까지. 콩돌 해변에선 마음이 한없이 편해집니다. 제가 인터뷰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재밌거든요. 얼만큼 사랑하냐고 물어보려고요. 네, 이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저 백령도 네. 앞바다만큼만 사랑해 주세요. 네, 그거 좀 더 할 수 있다면 더 해야 되지 않겠나요?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다듬어진 콩돌처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콩돌 해변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데요. 해변을 바로 곁에 둔 포장마차는 늘 이렇게 만석이랍니다. 아, 경치도 좋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서는 뭐 파시는 거예요? 여기 뭐 칼국수, 뭐 해물 다 있습니다. 모든 게 전부 다 있어요. 강화도인들이 빠질 수 없는 코스예요, 여기는. 아주 그냥 제일 좋은 자리예요. 비싼 건데 소랑은 조금 달라요. 이게 메뉴는 다양해도 꼭 하나 같은 건 오직 신선한 백령도산 재료들만 쓴다는 건데요. 자연산이 풍성하기도 하지만 육지와 워낙 멀어서 외부에서 재료를 들이는 게 더 힘들다네요. 야외에서 먹는 신선한 음식 맛 어떤가요? 하고 나서 먹으니까 공기도 좋고 이 넓은 바닷가에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내 모든 기억에 엄청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눈으로 한 번, 귀로 두 번, 입맛과 즐거움까지 충족시키는 콩돌 해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여덟 번째로 큰 섬 백령도엔 섬 가득 볼거리가 많아 자꾸 발걸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두무진이요. 백령도의 하이라이트 해면은 두무진이에요. 아, 하이라이트. 백령도 제1경으로 꼽히는 두무진. 유람선을 타고 1시간에 걸쳐 규암 절벽들을 둘러보는 해상 관광은 백령도의 필수 코스인데요.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형상이라 하여 두무진이라 이름 지어진 절경. 위풍당당하게 솟아오른 해안 절벽과 가지각색의 기암 괴석들이 이국적인 풍광을 만드는데요. 청정바다에서만 산다는 가마우지에 4월부터 11월 사이엔 백령도를 찾아온 전박이 물범을 볼 수도 있어 백령도 여행의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얼마나 좋아. 가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여기야 뭐 최고 좋지 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라면 좋은 데지. 깎아놓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신비여행입니다. 신비여행. 신비여행이에요? 아, 두 번째 왔는데 벌써 올 때마다 틀려요. 올 때마다 틀리세요? 숱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기암 절벽은 가까이서 보면 신비함이 더한데요. 오, 너무 멋있다 정말. 기암 절벽이고 뭐고. 오, 여기 구멍바위인가 구멍바위. 너무 멋있네. 여름에는 선착장이 위치한 용기포 해안. 기암 괴석과 해식 동굴이 어우러진 이경이 일품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기암 괴석이죠. 바다가 치고 또 바람으로 치고. 해안 깊숙이 들어서면 이렇게 발 닿는 곳마다 그림 같은 절경들이 감춰둔 속살을 내보입니다. 해외에도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 이런 게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정말 자부심 갖고 좋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 앞에서 비
비바람을 숱하게 견뎌왔을 긴 세월을 헤아려보며